뒤쪽에 얼이 오면 언제나 얼화시켜서 읽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뒤쪽으로 얼이 온다고 해도 의미상 얼화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죠. 무엇인가의 뒤에 쓰여서 얼화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고 어감을 부드럽거나 귀엽거나 소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어감의 역할만 있지 어떤 뜻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량커울, 량커우즈라고 해도 되고 량커우만 쓰기도 하지요. 부부라고 할때 종종 량커울, 샤오후얼, 샤오후어즈라고 하기도 하지요. 젊은이, 과절, 호박씨 같은 것들이요.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어감을 나타내는 경우에 얼은 얼화시켜서 읽지만 그 글자 하나가 하나의 뜻을 가질 때는 이성으로 제대로 읽어줘야지요. 뒤쪽으로 온다고 해서 언제나 얼화시키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한자어로 읽어봤을 때 아로 그대로 읽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아, 영아, 신생아, 총아, 행운아, 소아과의 소아.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女儿, 婴儿, 신生儿, 宠儿, 幸运儿, 小儿. 한글로도 그대로 아로 읽히는 것들은 儿 이성으로 제대로 읽어준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您有孩子吧? 我们有针对从幼儿到大学生的所有课程. 자녀가 있으시지요? 저희는 유아서부터 대학생까지 아우르는 모든 교과 과정이 있답니다. 您有孩子吧？我们有针对从幼儿到大学生的所有课程。您有孩子吧？我们有针对从幼儿到大学生的所有课程。您有孩子吧？我们有针对从幼儿到大学生的所有课程。您有孩子吧？我们有针对从幼儿到大学生的所有课程。您有孩子吧？我们有针对从幼儿到大学生的所有课程。您有孩子吧？我们有针对从幼儿到大学生的所有课程。那尸体还在棺材里，还没有火化。他谢家的亲戚就将孤儿寡母赶出了门。고아 한글로도 고아로 그대로 읽히죠. 그런 경우는 꾸얼 이성으로 제대로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체가 아직 관 속에 들어있어요. 화장도 아직 안 했는데 그 사씨 집안의 친척들이 여기에 지앙은 바짜지요. 고아와 과부를 간출러만 쫓아내버렸어요. 他谢家的亲戚就将孤儿寡母赶出了门。那尸体还在棺材里，还没有火化。他谢家的亲戚就将孤儿寡母赶出了门。那尸体还在棺材里，还没有火化。他谢家的亲戚就将孤儿寡母赶出了门。那尸体还在棺材里，还没有火化。他谢家的亲戚就将孤儿寡母赶出了门。那尸体还在棺材里，还没有火化。他谢家的亲戚就将孤儿寡母赶出了门。那尸体还在棺材里，还没有火化。他谢家的亲戚就将孤儿寡母赶出了门。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没有发育完全，抵抗力差。出산한영아의모든기관은그기능이아직완전히발육이되지않아서저항력이떨어집니다。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抵抗力差，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抵抗力差，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抵抗力差，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抵抗力差，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抵抗力差，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抵抗力差，早产婴儿的各个器官功能还未发育完全。뉴스 예문을 하나 볼까요?
新生儿的进食需要量不大，刚出生的宝宝胃容量约为5到7毫升。신생아의음식섭취필요량은크질않아서막출생한아기는그위의용량이대략5에서 7ml 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신생아의进食需要量不大刚出生的宝宝胃容量约为5至7毫升新生儿的进食需要量不大刚出生的宝宝胃容量约为5至7毫升新生儿的进食需要量不大刚出生的宝宝胃容量约为5至7毫升新生儿的进食需要量不大刚出生的宝宝胃容量约为5至7毫升新生儿的进食需要量不大刚出生的宝宝胃容量约为5至7毫升新生儿的进食需要量不大刚出生的宝宝胃容量约为5至7毫升新生儿的进食需要量不大刚出生的宝宝胃容量约为5至7毫升